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박유민 선생님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비도 오고 또 기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요.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전도사님 말씀을 듣기 전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전두사님, 사과가 두 개나 있네요.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만 진짜 사과야. 사랑이가 진짜 사과가 어떤 건지 맞춰볼래? 네. 두개다 똑같이 빨갛고 두개다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그래, 똑같이 생겼지? 그럼 어떤 게 진짜일까요? 전두사님, 전두사님, 먹어보면 진짜 사과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럼 전두사님이 한번 먹어볼까? 아, 이빨 아파. 이건 가짜 사과구나. 진짜 사과는 이거였네. 오늘 성경에 유다 선생님도 가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데, 우리 같이 성경 속으로 가볼까요? 성경 속으로 고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에요. 유다는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 중한 명이에요.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기억하고 용감해지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변명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유다는 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며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짓고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지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다 알아요? 몰라요? 유다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어? 예수님도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형제들을 또 낳았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다예요.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모르는데, 저기요, 저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그 편지를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유다 선생님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가짜를 우리 귀에 속삭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믿음을 잃을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에 집 짓는 두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똑같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삐그덕 삐그덕 거리더니 와르르 하고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바위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끄떡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어요? 무너지는 집?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 그래요. 우리 모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엄마 아빠랑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튼튼한 집을 짓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서로 용서하세요. 읽었으면 내 장난감 뺏어간 친구를 용서하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괜찮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면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매일 성경책 읽어요? 성경 읽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손들었네. 모두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 엄마, 아빠 성경책 읽어주세요 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부터 성경책 읽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약속.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멋진 믿음의 집을 만들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하고 기도해요. 전도사님, 저도 튼튼한 집이 좋아요. 그래? 그럼 우리 사랑이도 매일 성경책 읽을 거야? 네, 자기 전에 아빠한테 성경책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려주시거든. 우리 사랑이가 앞으로 지을 믿음의 집이 기대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모두 튼튼하고 멋진 믿음의 집을 지어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엄마, 아빠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말씀 읽는 습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있을 많은 시험과 흔들림에서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 모두 화이팅하세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뛰어놀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